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오늘은 하이원 팰리스 호텔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하이원이라는 이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에 강원랜드 근처에 오시면 하이원 계열의 리조트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팰리스 호텔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리조트, 호텔, 뭐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팰리스 호텔로 꼽았습니다. 과연 하이원 팰리스 호텔은 어떤 느낌 호텔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정선 사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묵을 하이원 리조트가 아무래도 이제 강원랜드랑 가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에 이렇게 전당포가 정말 많아요. 제가 전당포 이렇게 많은 시내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강원랜드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저녁만 사가지고 바로 하이원 리조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죠. 뭐 메인타워도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마운틴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묵을 곳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로 좋은 하이원 팰리스 호텔입니다. 그 산뷰가 되게 예쁘다고 들었는데 지금 너무 늦게 와서 저녁 7시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게다가 산 중턱에 있어요. 길 따라서 쭉 꼬불꼬불 올라왔는데 뭐 굉장히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추운 느낌도 있어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가볼까요? 밤에 오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호텔 앞으로 조명이 들어와서 되게 예쁜 경치를 볼 수 있어요. 또 밤에 오니까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하이원 팰리스 호텔 슈페리어 룸입니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방 그대로예요. 트윈이네요. 트윈으로 이야기 됐나봐요. 보면은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그 사이즈, 우리가 흔히 알고 호텔방 사이즈인데 조금은 낡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밤이라서 바깥 풍경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부대 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 바로 옆으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욕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욕조와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일회용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치약, 칫솔 같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데 살짝 오래된 느낌은 있다.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북 원할머니 고쌈에서 사온 오늘의 저녁입니다. 소짠데 잘 주운 것 같아요. 김치도 많고. 이렇게 오늘 하루 저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하이원 팰리스 호텔의 뷰입니다. 마운틴 뷰가 예쁘다 예쁘다는 얘기 들었는데, 야, 무슨 느낌인지 진짜 알겠네요. 골프장도 보이고, 산의 경치. 특히나 가을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야, 꽝이라서 잘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쁘네요. 요런 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이원 리조트를 떠납니다. 아침에 봤을 땐 이런 전경이고요. 저쪽에 보면은 케이블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호텔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런 것도 나중에 이용할 일이 있겠죠. 여기 보면은 주차장 뒤로 하늘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와서 한번 여기에 있는 부대시설들을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텔방 자체는 조금 낡은 느낌도 없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점, 뭐 다른 하이원 계열의 호텔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운틴 뷰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솔직히 뭐 부대시설이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닙니다. 그냥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런 류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어메니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회용품들은 어느 부비라든지 장점도 있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를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하이원 필리스 호텔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가성비가 좋고 꽤 괜찮은 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음에 온다고 하면은 겨울에 와서 이제 그 겨울산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